이제 특검이 적폐 오범 중에 한 명이 이세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의로운 결단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일부에서는 경제위기 운운하며 법원의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법원은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고 무너진 헌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그 토대 위에 좋은 경제정의도 세워질 것입니다.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부 장관도 특검에 소환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숱한 국정농단을 포함, 특히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만 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부당한 차별을 일삼은 행위는 헌정유린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그대로 사회 사유가 될 것입니다. 적폐 오범 중 아직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대통령과 우병우에 대해서도 수사의 속도를 높이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여론전을 펼쳐보겠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 지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죠? 경찰과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가 나서서 3부 요인의 법무관은 특혜와 특별 대우를 반 전 총장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께서는 귀국 일정으로 서민 운운하시더니 벌써부터 박근혜 정권을 반기문 띄우기에 편성해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반 전 총장은 대권 행보를 하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설 연휴 직후 기성 정당에 입당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참 가지 않습니다. 활동비가 필요해서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 비전이 일치한다든지 어떤 정치 철학이 통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당이 무슨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돈을 이유로 고르겠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또 한 번 먹칠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입니다. 더군다나 또다시 동생이 유엔 대표단에 직함을 달고 미얀마에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친족 비리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사무총장의 지위를 이용했다 하는 점에서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어달리기, 부패 이어달리기 아닌가 이렇게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해관계 충돌이 된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잔물도 정리를 하지 못하시는 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겠다, 탄핵 정국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을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잔물부터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의 무능한 저자세 외교가 결국 일본의 독도 망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결국 일본의 기세에 눌려 부산의 소녀상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외무상은 기세 등등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까지 보탰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몰래 추진한 위안부 미략으로 한일 관계가 그 진실의 균형점이 깨지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본 정부는 허점 투성이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 한일 간의 역사를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당장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사드라 할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인지 망박하기만 한데 국방부는 이 차제에 롯데에 대한 강압적인 사드 부지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롯데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드 부지 협상에 망설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롯데 측을 강압적으로 강박을 해서 부지 협상을 종용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 결정 자체가 대단히 졸속 추진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기 정부에서 차분히 논의해야 될 일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자세로 오만하게 추진한다면 국익을 해치는 것이고 또 촛불 민심에도 반하는 것입니다.